예,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2018 신기능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 지원부 박종희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행할 세션은 첫 번째,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타이틀로 약 2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버전에도 다른 버전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8 새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과거의 내용들 또는 현재 하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간략하게 이 세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버전의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사전에 대략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2017버전,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2013 또는 2014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버전부터의 새 기능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해서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솔리드웍스의 과거 버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1995년도에 첫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설치 CD와 같이 그 이후 매년 또는 가끔은 1년에 두 번씩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솔리드웍스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CD 이미지 상당히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라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인터페이스 또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솔리드웍스의 새로운 기능, 신기능도 매우 궁금하긴 했는데 솔리드웍스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솔리드웍스를 실행시킬 때 나오는 스플래시 이미지 이것 또한 상당히 많이 좀 궁금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가 2009버전부터 표시를 해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실제로 이쪽 분야에 일을 하게 된 게 솔리드웍스 2009버전부터 사용을 해서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한번 좀 돌아보고자 2009버전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자, 이러한 스플래시 이미지 또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제가 현재 2017버전의 스플래시 이미지를 조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플래시 이미지에 포함된 제품, 이 제품들은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한 제품들이에요. 그 이미지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다소 시스템 로고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현재 이 제조회사에 관련된 이미지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스플래시 이미지 또한 이렇게 새롭게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솔리드웍스 95 버전부터 해서 과거 인터페이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딱딱하고 조금 불편해 보이는 이런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010버전 이후 이 이후부터는 인터페이스가 오른쪽과 같이 새롭게 좀 구성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2017, 2017 버전, 현재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2014 신기능부터 2017 버전의 신기능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2014 신기능, 한계를 넘어선 설계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신기능 출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5 버전은 경험과 혁신의 융합, 그 다음에 2016 버전은 보다 더 나은 설계, 2017 버전은 혁신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버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각 버전마다 이 기능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실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신 유저분들한테 여쭤보고 해서 고른 기능들이 되겠고요. 검정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자는 이제 솔리드웍스 CAD 신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PDM
기능, 그 다음에 조금 진한 파란색은 시뮬레이션, 해석 제품군에 관련된 신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14의 신기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기능은 올가미 선택 도구라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요소들을 선택할 때 보면은 클릭 드래그로 사각 박스로 요소들을 선택하게 됐는데 2014 버전부터는 이런 올가미 선택 도구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조금 더 그 타이트한 부분까지도 사용자가 드래그를 통한 선택 도구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홈 앤 슬롯 메이트 또한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슬롯 톨, 뭐 흔히 장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실제 체결 부품들과 메이트,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3개 이상의 조립 조건들을 주어야 그 결과물이 성립이 됐는데 2014 버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에 다양한 설정을 두어서 형상을 관리하는 이런 설정 관련된 내용도 어셈블리상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XYZ축의 축 방향 분해뿐만 아니라 축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분해도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패턴 또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파트에서 사용하였던 뭐 스케치용 패턴 또는 곡선이용 패턴과 같은 기능들이 실제 어셈블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솔리드웍스에서 평면과 평면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일치 조건이 부여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작성이 되었던 조건들이나 특정 부분들로 인해서 일치 조건이 성립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형상 구현을 할 수 없거나 메이트 오류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2014 버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평행 등의 이런 조건들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PDM 기능이죠. MS 오픽스군 안에 애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화면에 표시된 내용도 솔리드웍스 화면이 아니라 MS 오피스 그 파워포인트 환경이에요. 그 파워포인트 환경이지만 솔리드웍스 PDM이 지금 애드인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 저장된 파일로 리비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일이 오픈된 상태에서도 버전 관리,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PDM 신기능으로 추가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15 신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64비트 운영체제 지원입니다. 자, 이전 14 버전까지는 운영체제 상관없이 32비트 버전도 그 운영체제 지원이 되었는데요. 2015 버전부터는 솔리드웍스는 윈도우 7의 64비트 운영체제 이상부터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뷰 선택기 영역 단면도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사용자가 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또한 많은 부분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직까지도 좀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동적 참조 시각화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트나 어셈블리 상에서 히스토리를 선택했을 때 그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또는 모체의 종속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셈블리에서 내가 조립 조건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치라는 조립 조건을 선택했을 때 그 조건이 어떤 부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동적 참조 시각화라는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면 전개라는 기능 또한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모듈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곡면 전개는 DXF나 나중에 DWG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까지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는 조금 눈여겨본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프로파일 중심 메이트라는 기능, 저도 좀 이 기능 상당히 잘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그 크기가 다른 뭐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각 플레이트가 있거나 또는 원형판에 사각판을 중심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센터에 배치를 하기에 이전 버전까지는 두 번 이상의 메이트 조건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5 버전부터는 프로파일 중심 메이트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서 해당 부분을 원클릭으로 센터에 배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이미지와 같은 체인 부품 패턴 또한 새로운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DM 기능 중에 웹2가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 웹2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웹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인데요.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도 상당히 우수하고 모바일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PDM 쪽에 있는 데이터 접근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플로우 시뮬레이션 쪽에 슬라이딩 메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뭐 팬과 같은 회전체에 대한 플로우 해석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다중 프로젝트의 해석 결과를 그림과 같이 효율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게 된 부분이 2015 버전의 신기능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16 버전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좀 많은 요청을 했는데, 물론 현재 이 2016 버전에서는 이전 2015 버전의 인터페이스까지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터페이스 변경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요소에서도 중간점이라든지 또는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브레드크럼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브레드크럼이라는 기능은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뭐 빵 조각, 빵 부스러기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되는데, 솔리드웍스 상에서 요소를 선택하거나 했을 때 그 종속 관계 또는 그 웨이트 관계 하위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이 솔리드웍스 그래픽 영역 좌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브레드 크럼이라는 기능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퀴즈 할 때 제가 이 브레드 크럼이라는 기능을 좀 문제은행식으로 추천을 했던 내용이어서 이게 퀴즈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브레드 크럼이라는 기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입 나사산 모델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입 모델링을 하실 때 뭐 원형 프로파일 경우에는 2016 버전부터는 직접 그리지 않고 해당 치수값만 입력하시면은 자동 원형 프로파일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특정 형상에 대한 나사산 모델링도 프로파일 자체를 라이브러리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놓고 꺼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트 제어기. 이렇게 다중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메이트 작업을 한 이후에 구동하실 때는 한 부품만 잡고 끌어도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뒤죽박죽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뭐 캡처 이미지 또는 영상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트 제어기도 많은 부분 사용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솔리드웍스 엔터프라이즈 PDM이 이제 2016 버전부터 솔리드웍스 PDM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솔리드웍스 PDM으로 변경이 되면서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 그리고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가지 모듈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석 쪽 메시 단면 보기 기능이 이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거는 해석 결과 이후 단면을 잘랐을 때 보이는 이런 메시 부분인데요. 딱 깨끗한 절단면의 메시가 아니라 그 메시도 어느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석 진행이 될 때 이런 메시를 나누게 되면은 안쪽의 메시의 형상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이 특이하게 잘못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해석 결과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17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7 버전은 첫 번째 3D 인터커넥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종 CAD 파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뭐 크레오, 카티아, 엣지, NX, 인벤터 등과 같은 이런 탑 CAD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다이렉트로 불러와서
다른 솔리웍스 파일과 동일하게 조립하고 수정 편집하는 내용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해당 CAD 파일, 타 CAD 파일에서 변경된 사항 또한 솔리드웍스에서 그대로 인식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협업하는, 다른 CAD를 쓰는 그 협업사랑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편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그네틱 웨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룹별로 움직이는 이런 그 객체들에 대해서 연결점을 통한 메이트 조립 조건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규격, 사용자 정의 규격에 고급 구멍 피처가 추가가 되었고 공면 포장 기능 또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 버전에 새로운 프로덕트로 들어왔던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라는 이 부분 프로덕트가 2017 버전이 되면서 솔리드웍스의 모션 스터디 부분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퀄리티의 영상, 이미지 품질 또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PDM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복제, 그러니까 서버 복제하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다양한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본사를 둔 지사의 다른 계열사든지 지사에 있는 그 PDM 데이터를 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속도적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해석 쪽의 가장 큰 이슈였던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한글화 지원이 2017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기능뿐만 아니라 뭐 매뉴얼이라든지 도움말 부분들이 모두 다 한글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새롭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2014 버전부터 2017 버전까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뭐 간단히 연역과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앞에서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은 새롭게 들어온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솔리드웍스 설립 연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솔리드웍스는 1993년도에 이제 새롭게 설립이 되었고 새 버전, 첫 버전인 95년도에 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97년도에는 다소 시스템이 이제 인수 합병이 돼서 이제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되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지금 한 군데가 좀 비어져 있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는 이제 95년 솔리드웍스가 처음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에 솔리드웍스를 처음 도입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고객분들과 많은 부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로 와서는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해석 제품군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 그 버전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PDM 모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뉴얼 작성에 조금 도움을 주는 3DBR 컴포저라는 프로덕트도 2007년도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B 쪽 관련된 서킷웍스, 그 다음에 2D 기반의 드래프트 사이트 또한 2008년도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의 뭐 그 해석 관련된 그런 모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장 전기 설계 관련된 일렉트리컬 모듈 또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D나 3D를 사용하는 전장 설계 쪽도 이제 기구 설계 쪽과 많은 부분 코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는 그 검사 도면, 검사 성적서를 작업하는 모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현재는 솔리드웍스 캠, 솔리드웍스 매니지라는 새로운 프로덕트까지 2018 버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부터 2017 신기능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역까지 살펴보았는데 뭐 채팅창에도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신기능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싶다. 또는 다른 솔리드웍스 기술 자료를 보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웹스 시스템 코리아 관련 소식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웹스 그냥 기술 자료를 보는 거는 유튜브 영상이 제일 편하시죠. 그래서 웹스 유튜브라는 타이틀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상단에 이렇게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노출이 되어져 있고요. 해당 부분으로 들어와서 관련된 소식을 구독하신 다음
받아보시게 되면은 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행사 진행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관련된 소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14버전부터 17버전 신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기술 자료 또는 매달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 내용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세션부터는 이제 2018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 대한 기술 문의는 홈페이지, 카페에서 받아볼 수 있고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를 통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핸드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